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떠났었죠? 네, 케냐였어요. 오늘 새롭게 떠나볼 곳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데벨레 종족이에요. 생소한 종족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아주 재미있고 신기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예요. 이건 아프리카 전통의 원형 가옥의 모습이에요. 색깔은 어둡지만 풍경과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여기가 은데벨레족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벽에 직접 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뒷모습만 봐도 멋진 화가의 느낌이 나네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의상 또한 집의 무늬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자세히 본 모습인데요. 와, 뭔가 불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재밌는 장난감 같으면서도 멋지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곳의 집과 사람들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 함께 잘 그려봐요. 먼저 땅을 표시하고 왼쪽에 사람을, 오른쪽에 집을 크게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스텐 문을 표시해 줄게요. 벽에 선들인데 이선 안에 나중에 무늬를 그려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 했으면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고 똑같이 그리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무늬를 넣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기도 해보세요.
우리 연하게 그린 선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마음껏 자유롭게 해보세요.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은대벨레 종족 사람들은 그림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집집마다 알록달록 칠하고 멋진 의상도 만들어 입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신나고 재미있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